섬세한 감정 연기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네, 손인사와 함께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오늘 너무나 멋진 마이스트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정면 뒤쪽. 손인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우리의 마에스트로, 예, 히든페이스의 성진, 송승헌 배우입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만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히든페이스에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성진 역을 맡은 송승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성진은 아주 오케스트라의 대표 지휘자고 성공한 지휘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영상 편지를 남기고 사라진 약혼녀 수연을 찾던 와중에 약혼녀의 후배인 미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은 또 뭐 영화니까 넘을 수 없는 선을 또 넘게 되면서 되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사라진 줄 알았던 약혼녀가 저희 바로 앞에서 저의 모든 일탈을 지켜보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영화의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상황이 됐는지 그걸 보시면 정말 모두 다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가장 가까운 곳에 그녀가 있었군요. 그렇죠. 예. 예. 사실 이번에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연기에 있어서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에 두고 성진을 표현하셨나요? 성진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흑수저인데 이제 대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욕망이 가득한 그러나 그거를 표현하지는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은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 친구에 대해서 여민도 되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약혼녀가 사라지게 되면서 미주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그 숨겨뒀던 욕망이 본능이 이제 나타나죠.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히든 페이스 정말 누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또 그 비밀들이 충돌할 때 생기는 아주 파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니까요. 여러분들 또 극장에 많이 와주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